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에밀리 조합 교수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오늘도 제법 날씨가 좋습니다. 자, 벌써 7월이 이제 셋째 주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별자리별 타론 운세를 타론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운세를 말하기 전에 좀 참고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선은 저희 타론 뉴스가 지금 구독자가 거의 지금 10명만 15명 정도만 더 채우게 되면 저희 구독자가 1000명을 이제 돌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저희 타론 뉴스가 조금 더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알아보니까 원래 실시간 방송에는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찍는 셈 치고 실시간 방송을 우선 찍을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실시간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타론 뉴스에서 참고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별자리별 타론 운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별자리별 타론 운세는 지난주부터 약간 바뀌었어요. 바뀐 게 왜냐면 제가 전방TV라는 곳에 출연하게 되면서 그쪽에 원래 제가 기존으로 계속 뽑아왔던 총운과 금전운과 그리고 직업운과 연애운과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나누어서 셋째 주 별자리별 운세를 그쪽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타론 뉴스에 들어와 보시면 채널 목록으로 들어와 보시면 그쪽에 그런 세세하게 된 운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별자리별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그 운세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타론 뉴스에서 뽑을 것은 별자리별 좀 상세한 어떤 운세를 얘기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총운으로 해서 전체적인 운과 그리고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운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큰 어떤 운세를 이번 주에 큰 운세의 어떤 별자리 운세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난 우리가 7월 3일에 계기일식이 있었거든요. 그 계기일식이 계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해서 계자리는 가정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일이 많다 또는 계자리가 그리고 계자리 자체가 감정궁을 상징하거든요. 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남녀의 일이라든지 감정에 관한 사항이 좀 많이 대두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남자가 여자를 부탁한 그 사건들, 자, 그리고 외국에서 온 여자가 남자한테 부탁당한 사건들, 자, 그런 거 지난주에 막 있었죠. 그게 사실은 어떤 계기일식의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수성의 역행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수성이 사자자리로 진입했는데 다시 어디로? 계자리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성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정보, 통신, 그리고 컴퓨터에 관한 것들, 그 다음 교육에 관한 것들, 자, 그 다음에 형제에 관한 것들을 상징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검토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성의 역행 현상을 좀 긍정적으로 쓰는 것은 어떻게 써야 하냐면 이전의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다시 나의 자료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 미루고 있었던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자료를 정리하게 되면 수성의 역행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2년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소식들, 자, 그런 소식이 올 수 있죠. 자, 그것은 수성의 역행 영상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수성의 역행이 긍정보다는 사실은 부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의 부정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내가 약속을 분명히 해가지고 어디에 뭔가 그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이 안 돼 있다고 그런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약 취소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컴퓨터에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컴퓨터에 어떤 기능들이 날아가 버렸어. 그것도 수성의 역행 현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꼭 백업을 시켜서 자료가, 소중한 자료가 날아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거 있었죠. 멕시코가 어디서 집단으로 뭔가 취소되고 내지는 비행기 일정이 취소되고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그게 수성의 역행 현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의 역행 현상이라는 것은 사주에 약간 저는 공황과 좀 비슷한 기분이 드는데요. 뭔가 애써 신경 쓰고 다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두 번 손이 가면서 뭔가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자, 8월 초순까지 이어지죠. 자, 그러니까 7월 말에 휴가 계획을 많이 잡고 계신 분들, 자, 하여튼 단돌이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이상한 일 발생하지 않고 좋은 휴가길에 화나지 않게 자, 그렇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지금 목성이 계속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8월 초가 되면 목성의 역행이 이제 멈추고 자, 목성이 바로 이제 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사수자님들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사수자님들이 타로 카드를 계속 뽑아봐도 썩 좋지가 않아요. 안 좋은데 그게 지금 목성의 어떤 그 현생 현상과도 약간 영향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덜이 된다는 기분을 느끼고 계신 사수자리분들, 어센이 사수자리에 있는 분들, 어센 알고 계시죠? 모르면 점성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어센이나 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수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목성의 역행 현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래도 목성은 일성이기 때문에 8월 초가 되면 분명히 긍정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7월 지금 15일부터 21일까지 여자리별 타로 운세 양자리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리는 자,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셋째 주의 열자리별 운세예요. 이게 어디 올라있냐? 타로뉴스 제 블로그에 올라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벌써 67명이 제가 먼저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로뉴스 제 블로그로 가서 이 자료를 오늘 방송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또한 좋습니다. 제가 간결하게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보시고 좋으면 하트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양자리는 이번 주가 지나간 일에 미련을 갖지 말자. 당신의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자, 그러면 양자리는 이번 주에 뭐자? 무슨 이슈입니까? 새로 하자. 이겁니다. 새로 하자. 자, 그래서 애정운은 어떠냐면 평소보다 말을 많이 줄이도록 하자. 그리고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양자리분들 이 진중한 은행을 잘 못하시죠. 마음 먹은 대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거 이번 주에 조금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평소보다 말을 많이 줄이고, 이거 연애운입니다, 연애운. 자, 그리고 진중한 은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의 날짜는 18일과 21일이에요. 그리고 물건은 홈 케이스가 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게 폰 케이스를 닫아라는 말인지 정보를 많이 주지 말란 말인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는 바닷가에요. 바닷가. 자, 그래서 약간 마음을 조금 이렇게
그리고 색상은 다크레드라는 다크 조금 어두운 빛의 적고도 주빛 그러니까 가넷이죠. 가넷빛의 레드가 되죠. 그러니까 그 레드가 행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붉은 계통 입을 옷을 입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장소가 바닷가랍니다. 양자리 분들. 자, 그러면 양자리 분들의 이번 주 총과 그리고 전체적인 운과 과정과 좋은 운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결과, 가정, 좋은, 양자리. 양자리의 결과, 가정, 좋은. 자, 역시. 하드 좋은에도 물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바닷가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 결과는 뭐냐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새로 시작하는 카드가 떴어요. 여기도 그럴 문자가 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 공부로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근데 뭐냐면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선은 행복, 그러니까 뭔가 뭐가 하나가 없음으로 해서 사귈 교자가 안 되는 글자거든요. 자, 문자에다가 다리 두 개만 딱 있으면 사귈 교자로 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사귈 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결과는 어쨌든 연구하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것에 몰입하라, 공부에 몰입하라, 어떤 것에 몰입하라는 결과가 떴습니다. 자, 거기에 과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새 을자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과정은 약간 여러 가지 말들, 자, 그런 말들이 들릴 것 같고 거기에 내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언어라든지 표현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결과가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좀 많이 안아주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주 결과로 자, 조언으로